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은 직접 실제로 측량을 해보기 위해서 야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 측량하고요, 흉고 직경 측량을 직접 야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측량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교실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복장이 점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복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상체 쪽을 보시면 안쪽에는 저희 편안한 티셔츠 입으시면 되겠고요. 겉에 저희 이제 조끼 하나 정도 걸쳐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각종 측량 기기들을 이 조끼의 주머니 안에 넣으시면 다닐 때도 편하거니와 복장 점수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넣어놓은 것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이 바로 저희 그때 봤던 수고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수고개 또는 뭐 경사방위개 또는 경사개 이런 것들을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시험 보러 돌아다닐 때도 편하거니와 복장 점수도 잘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쪽에는 제가 지금 방위경사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방위경사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두시고 각자 이제 측량을 하러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저희 상체는 그렇고요, 하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등산 바지를 입었죠, 여러분. 신발 또한 등산복을 착용을 하였습니다. 아, 등산화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준비물에 보시면 큐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준비물 자체에 작업복, 작업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창한 작업복, 작업화는 아니더라도 등산화 정도 신으시고 등산복 바지 정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같은 경우도 안에는 반팔, 위에는 반팔을 입으시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는 긴 바지를 당연히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긴 바지 입으시고 이제 여름에는 반팔을 착용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름에도 조끼를 착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그 요즘 여름에 이제 메시, 그렇죠? 여러분 메시로 된 거, 망사로 된 거 시원한 조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끼들을 착용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지금 오늘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저희 책모자 있죠, 여러분. 등산용 책모자. 그것도 같이 꼭 착용을 해 주시고 가시면 복장 점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 점수가 한 5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있죠. 그렇게 복장을 이렇게 챙겨 주시면 완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책모자 같은 경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고를 재다 보면, 제가 이제 수고 재는 방법은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수고를 재다 보면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 모자에 챙이 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살짝 뒤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끈이 달린 모자 같은 경우 등산은 보통 등산 그 모자는 끈이 달렸죠. 그래서 끈을 살짝 이렇게 뒤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좀 이제 뭐 질문을 하러 다니신다 그러면 그때는 뭐 살짝 이렇게 다시 써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열심히 뭔가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장은 그렇습니다. 복장은 그렇고요. 뭐 제가 준비물에 간간이 장갑 이런 것도 있었죠. 면장갑 그런 것도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흉고 직경 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흉고 직경에 사용하는 먼저 기구 윤척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윤척이죠, 여러분. 윤척은 금속재도 있고 뭐 플라스틱재도 있고 목재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고정각과 유동각은 목재로 되어 있고 이쪽에 눈금자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것이 있고 현장에 가시면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금속재로 되어서 좀 더 다리가 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어쨌든 재는 거는 다 같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윤척으로 수목에 이제 직경을 재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제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직경, 그렇죠?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이제 많이 갈라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 가시면 보통은 다 소나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쭉쭉 뻗고 통직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재시면 되고요. 직경은 요런 거서부터, 요 정도의 두께서부터 요거보다 좀 작은 것에서 그 정도 선에서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흉거 직경 저희 측정 방법과 수고 측정 방법은 교실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어요. 자, 먼저 자 흉거 직경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 서야 되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죠. 자, 어디에 서야 되죠, 여러분? 경사지에선 항상 경사지 위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사지 항상 위쪽에서 여러분 그 흉거 직경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 흉거 직경을 측정하는데 이 수목의 종말에는 제적을 재야 돼요. 그렇죠? 제적을 재야 되는데 흉거 직경이 아닌 이 밑에서 한다면 여러분 수목을 벌채할 때 이 부분을 벌채하지 이 아래 부분을 벌채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적 측정이라든지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사지 위쪽에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